와, 왜 이렇게 잘 치는 거야? 이거 그냥 내가 치겠는데? 오늘은 좀 라이브식으로 제가 한번 좀 던져보면서 좀 승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1이닝에서 2이닝 하시고 홈런 기준이 어디요? 홈런은 이제 여기 위에 저희 크레인 있죠, 크레인. 크레인 위쪽 넘기면? 네, 크레인 위쪽 넘기면은 자립선증 다 있습니다, 이게. 그쵸. 카메라 판독 다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홈런으로 하고 그 타구 속도랑 타구 방향으로 해가지고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할 거고요. 화면인 한 2부 기준으로 준비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점 내기? 3점 내기? 3점 내기? 오케이. 안 봐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한 이 정도? 이 정도의 변화하고 섞어서 뭐 던질지 모릅니다. 플레이볼! 아! 볼! 오케이! 원스택! 힘 너무 들어가셨어요. 에이! 스트라이크죠? 어, 밑에 맞았는데? 아, 이건! 커트! 어, 이거 선울랑 볼 아니에요? 오케이. 와, 이거. 됐어요, 뭘? 크레인 안 봤잖아요. 아, 이루타 하시지, 이루타. 방금은 탄도 자체가 홈런 탄도가 아니고 뚫는 탄도였어요. 아, 진짜 이루. 어, 잘 치는데, 생각보다. 자, 제가 핸드폰 좀 뺄게요. 아. 위협구. 어, 뭘. 아! 이렇다. 와, 왜 이렇게 잘 치냐. 이거 그냥 내가 치겠는데? 진짜 1루. 아! 아! 하울! 우리 봐봐. 아, 이거 깠다 가면 맞겠는데, 이거? 빠이!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고? 커브. 아, 파울. 아, 이거 뭔가 안 따갔대요. 오케이. 아, 감지. 아우. 원아웃. 진짜 이루. 파워. 슬라이더. 커브는 이렇게 각이 작지 않습니다. 이게 커브. 어! 센터로 안타 됐으니까 안. 3루 가죠. 네. 근데 달리가 느려서 홈까지 못 들어왔어요. 네, 홈런 하나면 끝이죠. 지금 원아웃이에요. 에이. 쉽지 않은 상대를 골라버렸어. 아! 아! 오케이. 어, 주자 2, 3루에 1대 1이에요. 회원님, 저 아직 전력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던질라 했는데 회원님 너무 잘 쳐. 안 돼. 오케이. 세컨 플레이. 투아웃. 여기서 1점 주고 끝이죠, 저. 오케이. 쇼땅볼. 2회. 1루타. 자, 1루. 어! 땅볼 아웃. 오케이. 자, 1루 원아웃. 플라이. 투! 마지막. 좋아, 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와. 나이스 헤딩. 와, 헤딩.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방금 제대로 진짜. 방금은 진짜 탄도도 쭉 받았어. 타고도 진짜 홈런 타고. 딱 홈런 타고 45번. 아, 재밌네. 아. 근데 진짜 확실히. 네. 그쵸. 아니 지금 반응도 그렇고 뭐 뒷다리도 그렇고 일단은 여기서 솔직히 제가 빠르게 던지면은 선수가 와도 반응하기 힘들 정도로 짧은 공간인데 거기서 그래도 제가 한 80% 90% 정도 던졌거든요. 변화구까지 던진다라는 그 압박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과감히 돌리고 회전도 많이 좋아졌고 뻗어지는 거 아무튼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과 달라진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잡동작이 많이 사라졌다. 네, 정말로. 그리고 쓸데없는 힘이 분산이 안 되고 딱 쓸 때만 간결하게 돌아서 팡! 이제 폭발이 조금씩 우리 필요한 곳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배팅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제가 뭘 더 만져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뭐 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또 생겨서 폼이 또 커질 수 있고 또 컨디션이나 아니면 나의 몸 감각 자체가 좀 밀려서 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끝부터 내 머리까지 어떤 동작이었는지 기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렵냐? 아닙니다. 그냥 했을 때 한 번씩 체크해주면 하면 돼요. 그냥 무작정 20개, 30개 치는 것보다는 한 5개, 4개를 치더라도 내 동작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야지 그나마 꾸준히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쓸데없는 힘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만 잡아주면은 충분히 좋은 배팅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4대 0 일단 이제 회원님 이겼고요. 다음에 이제 진짜... 그렇죠. 아, 그것도 제가 좀 밀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너무 호랑이를 호랑이가 돼버리셨어요. 네. 앞으로도 더 잘해서 아, 홈런상 노래하죠. 타격상이야. 그래서 오늘 훈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